교회 식당입니다. 지금 교회 식당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계실 때문에 지금 영상 예배를 여기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예배실에서도 영상 예배 큰 브랜드관을 통해서 비가름 시설을 상당히 많이 했죠. 내부로 들어갑니다. 여기 서예배실에서도 영성예배. 성초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예전에 잔디밭 그리고 밭으로 쓰던 공터가 지금 이제 주차장 부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차장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장하게 되면 또 소식 올리겠습니다. 아주 넓은 주차장 부지를 가지게 됩니다. 기존의 주차장 부지도 상당히 넓었죠. 측량 다 했고 포장을 하게 될 겁니다. 아주 넓은 주차장 부지를 갖게 됩니다. 생초교회 이왕 소개한 김에 사택 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홍매는 이제 꽃망울이 튀기 직전이고요. 사택은 내부 수리를 조금 했습니다. 목사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면서 사택 내부 수리 새로 했고요. 건물이 커서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0.5배로 교회 뒤쪽 모습. 이게 실사. 이곳은 사택 뒤쪽에 여기 텃밭이 있고요. 여기 또 부교육자 사택. 현재 생초교회는 부교육자가 없습니다. 즉 전도사님, 부목사님 이런 분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기 사택도 시설이 안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뒤쪽 창고하고 비가림 시설이 지금 교회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여기는 노인대학, 노인 평생대학, 그 안에 노래방 시설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화장실도 지금은 순간 온수기를 설치를 해서 겨울에도 얼지 않고 따뜻한 물로 또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예배당이죠. 여기가 지금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가림 시설. 옛날에 등나무 있던 자리. 아까 영상을 찍는다고 찍었는데 제가 버튼을 누르지 않고 혼자 말했나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누락되어서 다시 찍었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골 교회 치고. 교회 소식하고 교회 대략적으로 교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